기본 강의 때 뵀던 분들도 많이 보이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보이는데 저희 1, 2월 강의 이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자료가 되게 양이 많고 할 게 많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미리부터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1, 2월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기본 강의 이후에 또 시작하는 강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 심화 과정이라고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기본 강의를 혹시 안 들으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못 들으신 분들은 그거를 무조건 꼭 들어야만 요 1, 2월 강의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고요. 1, 2월 강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기본 강의의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 내용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가로로 뻥뻥 뚫려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같이 채우면서 당연히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주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제 삼보험이 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약관을 그대로 달달 암기해야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들 물어보시고도 하세요. 근데 사실 뭐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관을 어쨌든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암기를 달달해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모범 답안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답안은 당연히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달달 암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 위주로 주요 키워드 위주로 일단 암기를 해놓으면 그걸 문장으로 좀 만들어내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우리가 그 키워드 위주로 학습을 해서 좀 암기를 할 때 목차를 잡을 때 좀 편하게 작성법을 미리 좀 익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는 기본 교재랑 동일한 순서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제 그 올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 파트 그 표준약관 그리고 후유장애 실손 일단 요 세 가지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질병이랑 상해 파트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단독 출제되는 경향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실손 혹은 뭐 표준약관 그런 것 등에 조금 연관 좀 이렇게 좀 추가돼가지고 일부 개념을 묻는 정도의 문제로 나오고 있고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질병이랑 상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그 공부할 분량만 보면 과거를 봤을 때는 적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최근에 뭐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상해랑 질병 중에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좀 이슈가 되거나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간략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원래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는 사실은 답안을 드렸었어요.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그게 조금 공부 효과가 떨어지고 이제 조금 수업에 집중을 오히려 안 하시고 나중에 그냥 답 보고 채우겠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답안을 안 드릴 거예요. 대신에 저도 같이 쓰면서 직접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좀 집중하셔가지고 그 키워드 위주로 잘 우리 따라 나가 주시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전 과정 저희 이제 인스에서 커리큘럼이 기본 강의 그다음에 1, 2월 테마 사례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항상 제일 강조하는 거는 요 1, 2월 과정이 사실은 뭐 제가 뭐 다른 것들을 뭐 좀 더 소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만약에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될 자료는 요 1, 2월 자료다라고 제가 생각할 정도로 좀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만들었거든요. 여러분께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공부하시다가 혹시라도 뭐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뭐 밴드나 뭐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잘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좀 분량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족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원래 과거에는 이제 그 공부하셨던 분들 아셨겠지만 따로 제가 주요 표시에 대해서 중요도에 대해서 원래는 그동안은 표시를 안 해드렸었는데 요번 자료에는 중요도 표시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별 한 개, 두 개, 세 개로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도 사실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지거나 그러다 보면
또 별 한두 개짜리는 안 보고 막 세 개짜리만 막판에는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시험은 별 세 개짜리에서만 절대 나오지 않아요. 브루이타 문제라 그래가지고 왜 예상치 못한 그런 곳에서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실무에서도 아예 막 잘 쓰지도 않는데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지금 제가 별 한 개, 두 개, 세 개를 해드린 거는 그래도 출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드린 거예요. 아예 그 중요도가 없는 거는 사실은 뺐어요. 그래서 이제 약관 자체가 워낙 중요해서 사실 조금 빠진 부분은 크게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다 중요도 표시를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좀 활용을 하시되 너무 또 악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1번은 제3보험의 급부 형태 중에 급부 형태가 우리 교재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정액담보, 그리고 준정액담보, 그리고 실손보상방식, 그리고 납입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제3보험에서 그 보상급부 방식 중에 사실 제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바로 실손보상방식입니다. 제3보험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한번 괄호 한번 세워보면서 주요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에 일단 실손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을 보상을 하느냐, 바로 실제 발생 손해입니다. 제가 좀 키가 작아가지고 괄호에 안 맞더라도. 자, 실제 발생 손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 비용만을 보상을 하는 게 바로 실손 보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액이라든지 준정액 담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쓴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역선택의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실손보상 방식은 실제로 내가 손해본 것 이상의 비용은 보상을 못 받으니 그래서 이제 수익자의 이득 방지 혹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의 그런 보상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손비용 담보로는 우리 제3보험에서 어떤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을 보상하는 그런 담보들.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우리가 또 주요하게 공부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바로 의료비 담보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담보예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중에서 통합적으로 사고 처리 비용 담보 이런 것 등을 종류들이 몇 개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운전자 보험 관련된 특약 중에서 조금은 그래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수보험일 때 비례분담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실손 보상 형식을 띄고 있는 담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또 벌금 담보 특약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실손 보상 형태의 담보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여행 비용. 이제 우리가 이거 상해보험에서도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것 중에 왜 특별비용 과거에 한번 이제 그 약술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사례로는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그 부분은 한 번씩 상해보험 파트에서는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여행 비용 담보 중에서도 이제 구원비용, 구원비용 기억나실 거예요. 구원비용, 구조자에게 실제 지불한 금액을 담보하죠.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비용의 구원 비용 담보도 이제 실손 비용의 형태를 띠고 있는 담보다. 그래서 실손 비용 담보들은 이런 것 등이 있다. 그 종류별로 몇 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제로 손해가 난 만큼만 보상을 하는 건데 사실 뭐 정액보험이나 준정액 같은 경우는 보험이 여러 개 있어도 가입한 만큼은 다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이 여러 군데 보험을 사실은 가입하는 일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래도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손보상 방식일 때는 어떤 형태로 비례보상을 하느냐, 다수보험일 때 중복보험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수개의 중복보험이 있을 때는 우리 제3보험 약관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죠? 바로 독립 책임액 비례 분담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제로 실손 보험 파트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조금 올라가면은 다수 보험 비례 보상에 대해서도 사례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그래서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법이라는 것은 만약에 A라는 보험과 B라는 보험이 있을 때, B라는 보험이 있을 때 각각의 보험이 다른 보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보험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례 분담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좀 상세한 것은 어차피 뒤에 사례에서 다룰 거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개념을 알고 가도록 할게요. 지워도 되죠? 예, 그럼 다음 2번이요. 두 번째는 제3보험이 바로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이 뭔지 라는 그런 질문이죠. 이제 중요도를 별 두 개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특성을 우리가 영문으로 봤을 때도 그레이 존 인슈어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손해보험하고 뭐 생명보험의 특성을 모두 손해보험과 임보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제3보험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실 지금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임보험의 특성이 큰 보험이니까 그래서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그런 임보험적인 특성이 과연 뭐가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복습을 하실 때는 한번 이 내용을 보고 괄호를 한번 채우는 형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습용 교환을 원하시면 제가 이제 일단 이번에 한번 채우잖아요. 혹시 그냥 빈칸이 있는 걸 한번 더 받고 싶다 하면 그거는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복습용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은 바로 그 보험사고의 객체입니다. 보험사고의 객체예요. 사고의 객체. 그래서 객체가 누가 되느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의 발생을 손해를 담보하는데 대신에 그 객체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죠. 물건. 그래서 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뭐 법인, 재와 각종 권리를 포함한 유미용의 재산 등이 모두 보험의 목적에 해당된다. 손해보험은 대신에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 그렇죠. 사람. 사람의 상해나 질병, 간병. 이런 것 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보험사고의 객체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 그게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3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 등이 사실 조금씩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유추하시겠지만 바로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입니다. 피보험 이익.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또 1차 공부를 하시니까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 피보험 이익을 떠올리면 또 보험 가액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이고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돈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이익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사람의 가치를 금전으로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손해배상에 산정할 때는 뭐 사람의 뭐 그 월 현실 소득액이라든지 이 사람의 이제 뭐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가치를 이 사람이 뭐 돈이 많이 버는 부자라고 해서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가치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개념 자체가 인보험에서는 적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손해보험과 가장 또 두 번째로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은 바로 피보험 이익의 존재 여부.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의 존재가 있지만 임보험 같은 경우 사람의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에 대한 금전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이해해 주세요. 제가 키가 안 닿아가지고 밑에 놨을게요. 피보험액이 앞에 나왔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보험가액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액의 부존재입니다.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지만 그 피보험 이익의 최대 한도 보험가액을 정할 수가 있는데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보험가액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 재산보험에서 담보들을 보면
보험 가액이라는 개념은 안 쓰이고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의 개념만 쓰이죠. 보험 가액이 피보험이익이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보상 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상 한도. 그래서 보통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를 하니까 보험 가액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고 보통은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 가액 금액을 정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보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이거보다 더 클 수는 없죠. 보험 가액 금액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이제 그 손해보험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우리 3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가액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중복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실손 보상 형태의 담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을 담보로 하죠. 그래서 3보험에서는 보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가입 금액을 이제 보상 한도로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3번이요. 이것도 이제 그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역시 이거는 상법에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상법에서 보험을 구분을 할 때는 크게 인보험과 그리고 그러니까 상법에서 구분하는 개념과 이제 보험업법에서 구분하는 그 개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상법에서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질문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올바른 답안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약관상 상법에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다 답을 써드릴게요. 첫 번째 큰 목차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바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우리 표준 약관에는 여러분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상법을 준용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법을 그냥 아주 똑같이 그대로 갖다가 준용한 조항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은 변형해서 좀 더 계약자 측에 유리하게 규정을 한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인보험 규정을 준용한 첫 번째 내용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바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그 규정을 일단 우리 3보험 약관에서 준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위에 거랑도 약간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바로 이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 계약 무효입니다. 15세 미만 혹 12세 미만자 등이죠. 그래서 15세 미만 그리고 심신상실자 그리고 심신박약자 의사 무능력자를 의미합니다.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 이것도 역시나 우리 상법에 있는 규정을 우리 보험 약관에다가 준용한 대표적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15세 미만자 요거를 뭐 이제 여러분이 표현을 할 때 뭐 15세 미만자 등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의사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큰 목차를 잡으시고 하단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 무능력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우리 3법 약관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이제 좀 주의하고 체크하고 가야 될 내용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중에서 하나 특수한 경우가 있죠. 바로 심신박약자의 경우. 심신박약자는 제가 표현을 할 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신박약자의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이 보험계약 당시 사망보험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 정신이 온전했다라는 거 그게 입증이 되면은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중에서도 약간 그 심신박약자의 예외 조항이 있으니 그거는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중과실 사고의 보장이에요. 중과실 사고의 보장. 그래서 고의는 우리 절대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임보험에서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이것은 별도로 보장을 하고 있다. 이 역시도 상법의 규정을 인용을 한 제3보험의 약관상 명시한 조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보험 규정 준용해서 우리 3보험에서도 고의 사고만을 면책 사유로 정하고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보장을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